있어요. 자, 여기에 물약들을 넣어볼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변하나 한번 봐주세요. 자, 주문 기억하죠? 네. 하나, 둘, 셋. 월요일이야! 자, 이번에는 다른 물약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때요? 신기해요? 자, 여기에 제가 빨간 물약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보세요. 빨간 물약을 넣었어요. 누르고 다시? 흰색이요? 어떻게 될까요? 노란색.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노란색이에요. 재밌었어요, 여러분? 네. 아, 오늘 특별히 오신 여러분들께만 제가 마법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해요. 궁금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탄 연기 쪽을 통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키로렌지 지시약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세 번째 글에다가 BTV 용액을 조금씩 넣습니다. 보습성 수지를 지시약 3개에다가 조금씩 담가주세요. 보습성 수지 구슬이 들어있는 지시약들에게 구슬을 꺼내서 유품펀에다가 이쪽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위쪽에는 염산, 아래쪽에는 수산화 나트륨을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산성 염기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또 이를 구별하는 지시약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지시약이란 산성과 염기성에서 색이 달라지는 물질인데 오늘 학생들에게 산, 염기, 지시약을 이해시키기 위해 고흡수성 수지 구슬을 사용하였습니다. 고흡수성 수지 구슬을 지시약에 담궜다가 좀 기다리면 이 구슬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부풀어 오른 지시약 구슬을 다시 산, 염기에 집어넣으면 액성에 따라 색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산, 염기, 지시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실험이었습니다.